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브루스 립톤 박사의 영상을 한국말로 녹음하였는데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브루스 립톤 박사 영상들의 종합판인 것 같습니다. 원본 영상은 하단에 링크 걸어두었고요. 원본을 올려주신 비바바이브님 채널에 정말 좋은 원본 콘텐츠들이 많더라고요.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게 될 때 그들에게서는 심장 기증자의 특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어떤 사람들은 셀룰러 메모리라고도 하는데요. 세포 생물학자인 저의 입장은 우리는 우리의 세포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고 싶은 스토리가 있어요. 다른 소녀의 심장을 이식받은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심장 이식을 받은 바로 직후부터 살해당하는 생생한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악몽은 매일 밤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가 심장의 전 주인을 알아봤더니 그 심장은 살인 피해자인 한 소녀의 것이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소녀의 꿈은 너무나 생생한 악몽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살인사건 담당 경찰도 알게 됩니다. 경찰은 꿈에서 본 장면에 관해 물었고 그것으로 인해 경찰은 살인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식받은 심장세포가 피해자 소녀가 죽는 순간의 안테나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운로딩 받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요. 그 소녀는 죽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수신기를 갖고 있어서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각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천입니다. 이 모든 특별한 데이터들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이 점은 양자 물리학, 에너지 필드, 그리고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정말 심오하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방송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영성과는 완전히 담쌓은 과학자로서 지난 40여 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전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세포의 본성을 이해한 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2 더하기 2가 4인 것처럼 전 제 몸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마이갓! 난 여기 있지 않아! 이어서 저는 제가 몸 밖에 존재하며 나아가 영생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저의 연구에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몸과 영혼의 연결성에 대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몸과 영혼이 있는 거지? 단지 영혼만 있으면 안 되는 걸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이 몸은 바로 가상현실의 옷인 겁니다. 당신은 이 옷 속으로 뛰어들어와서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 옷을 입고 사는 동안의 경험은 당신의 근원에게로 다시 보내집니다. 뇌활동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이 인식하기 시작할 때 말이죠. 머리 바깥에서 자기 뇌파 검사용 탐침을 이용하여 당신의 뇌활동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당신은 필드를 향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가 일몰을 볼 수 있는 이유이며 초콜릿을 맛볼 수 있고 장미 향을 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삶을 경험해보기 위해 창조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 할 말이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큰 어이없는 말일 수도 있는 건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당신은 이미 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 당신은 창조하기 위해 왔으며 경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이 만약 창조하는 삶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프로그램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에 무척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 당신이 원치 않는 프로그램이라면 생물학이 새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프로그램을 당신이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창조를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깐다면 이미 창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경우만 아니라면 당신은 지상에서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매일 아침마다 가장 환상적인 행성에 존재하고 있음을 찬미하며 깨어날 것이며 삶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삶이 환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작동 중이던 프로그램을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정말 멋지다 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언제인가는 빨간 약을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느낄 때가 그때입니다. 깊은 사랑에 빠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말해드리죠. 당신은 난생 처음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라왔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멈출 때면 당신은 사람들이 부르는 마음 챙김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삶을 완전히 컨트롤하게 됩니다. 기억해보세요. 사랑한 사람을 만나기 직전까지 당신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괴로움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천국이잖아요. 당신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에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원하는 상태를 반복해서 말하세요. 반복한다는 것은 당신의 무의식을 리프로그램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습관을 멈추고 원하는 것을 반복하여 프로그램에 넣는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다시 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